영주로 가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밤 보자고 했어이다. 내 아기에 관한 일이라면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쯤 내가 직접 영주로 찾아갈 것이오. 소용없어요. 내가 여기에 남은 여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오. 나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어. 잘 가시오. 영주에서 다시 봅시다. 지금껏 난 너를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두었다. 하나 지금부터는 금난이 네가 나서주어야겠구나. 내 말을 따르겠느냐? 명을 수행하겠느냐? 제 목숨은 주인님의 것이옵니다. 여자로서 견디기 힘들 만큼 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 금란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미모사가 안동도읍으로 찾아가다니. 금란이란 그 계집을 데려가 싸웁니다. 미모사가 꾸미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설마... 내 공무에 바쁘니 용건만 전하시게. 일전에 사부구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취성루에 다녀갔던 적이 있어옵니다. 그래서? 취성루는 술을 마시고 회포를 푸는 기방집이옵니다. 관군이 창검을 번뜩이는데 장사가 될 리가 만무하질 않사옵니까? 그 감찰부의 수장이 사부구 장군일세. 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니 그리 알고 돌아가시게나. 우리 취성루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안동 도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사옵니다. 이런 일에도 봐주시지 않는다면? 알지 알아. 근데 지금 이 요동 전역이 이 동명천대단 놈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 모르나? 그리 알고 얼른 돌아가시게. 정 그러시다면 이왕에 왔으니 장군께 드릴 제 선물이나 받아주십시오. 어허, 글쎄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들어오너라. 한데 이놈이. 저기 장군, 그냥 내칠 것만은 아닌데 싶사옵니다. 기생이 아닌 예인으로 키운 아이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장군을 모시는 데는 하등의 불편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내가 자네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취성루가 장사하는데 아무런 지장만 없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뿐이옵니다. 금란이라고 했지?
갈수록 참으로 미워하나이네. 참으로 미워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눈은 속이지 못할 것이오. 왜 이러시오? 장사꾼이 그저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애 좀 쓴 것뿐인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을 피하고자 함이겠지. 의심이라니요? 동명천자다니 바로 이놈들이 아니냐? 지금 대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시오? 동명천자단의 단주가 누구냐? 분명 예사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만 생사람 잡으시오. 돌아가 보겠소이다. 동명천자단을 내 손으로 파헤칠 것이다. 명심하거라. 제일 먼저 날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놈들의 단주가 내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죽어라! 이게 무엇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구한 날 부르시고 또 부르시네. 자, 지성리에 술 배달하러 가는 거요. 자, 확인해보시오. 통과! 아이고, 통과, 통과. 자, 나갑시다. 어이. 자, 자, 통과. 어이, 저 무식이야, 저.